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풍 힘난노 때문에 전 국민이 긴장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난노의 위력이 점차 약해져 아무 피해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철 작가님의 겨울 벚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이신 이영철 작가님은 1981년 데뷔 후 시, 소설, 에세이, 시나리오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 제38회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때 영화계 관련 일도 하셨으며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이시며 청어출판사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자의 이력과 저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작품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겨울벚꽃은 작가의 소설집 성불에 수록된 단편소설로서 한 영화감독의 안개같은 인생을 통해 삶의 고뇌와 애환 그리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벚꽃 지연이 이영철. 조명이 어둑한 널찍한 카페에는 몇 쌍의 젊은 연인들이 듬성듬성 앉아있을 뿐 한산했다. 명세와 나는 밖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2층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밖에는 때 아닌 성근 겨울비가 얼씨년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콩벌레처럼 목과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색색의 간판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는 길을 종종 걸음치고 있었대. 너와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명세는 입꼬리를 올리며 묘한 웃음을 짓더니 과일 안주에 위스키 한 병을 시켰대. 한동안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대.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았는지 수염이 우짜란 잔디처럼 돋고 항상 무술을 발라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던 머리카락도 소리 맞고 바람 맞아 줄기가 꺾인 엽록소를 잃은 허연 숙부쟁이처럼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었고 왼쪽 코밑이 헐고 오른쪽 입술 가장자리도 터져 있었대. 얼굴만 보아도 그동안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만했대. 위스키를 한 모금 넘겼대.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지나 위까지 짜르르 자극을 주며 빠르게 젖어들었대. 빈속에 마시는 술이라서 그런지 진저리가 쳐졌대. 말없이 두 번째 잔을 비웠을 때 명세가 불쑥 내뱉었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인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닌데. 명구도 알고 있니? 대충은. 명구는 명세의 두 살 아래 동생이었다. 명세가 자그마한 연애 기획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참해 대형 영화사로 만든 지금까지 실질적인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명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다. 명구의 자금 관리는 빈틈이 없었다. 따라서 명구에게 영화사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고 명세는 영화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외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골프를 치고 애경사를 챙기고 일부러라도 기분 좋은 술자리를 만들어 어울렸다.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최우선이었대. 이젠 화류계 바닥에서 명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명세가 제작한 영화를 통해 무명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애들도 적지 않았대. 명세는 배우를 보는 눈이 정확했대. 따라서 명세 눈에 띄면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대. 스타를 꿈꾸는 연기자들은
어떻게든 명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늘 주위에서 맴돌았다. 명세는 어느새 충무로 바닥에서 스타 제조기 흥행의 마술사로 통했다. 명세와 함께 일하기 위해 영화 감독과 알만한 스타에서부터 무명에 이르기까지 줄을 이었다. 사무실은 늘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명세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영화사 사운을 걸고 야심만만하게 찍던 영화가 엎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한류 열풍의 최정점에 서 있는 남녀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던 영화였다. 초호화 캐스팅만으로도 영화를 찍기 전에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한국 영화 사상 최고가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권 계약까지 끝낸 상태였다. 분위기로 보아서는 흥행에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호사다 말할까 배우와 스태프를 태운 버스가 대관령 촬영 현장으로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10m 언덕 아래로 굴러 남자 주인공이 크게 다쳐 혼수 상태이고 조연 배우가 죽고 다른 스태프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줄줄이 병원에 누워 있었다. 영화 찍기 전에 당연히 보험이야 들었지만 보험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남자 주인공이 끝내 깨어나지 못하면 반환점을 돈 영화를 주인공을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해외 판권 계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동안 찍은 영화 제작비도 다 날려야 했다. 한순간만 삐끗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명세는 친척의 소개로 동갑인 지금의 아내를 만난 지 몇 달도 안 돼 그녀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서둘러 결혼했다. 명세의 소극적이고 꼼꼼한 성격에 비해 아내는 증권회사를 다니던 처녀 때부터 분당에 땅을 사고 직접 빌라를 지어 집장사를 할 정도로 담대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명세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증권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과 집장사를 해서 번 돈이 통장에 제법 들어있었다. 그에 반해 명세는 영화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봉급을 시골 집에 보내고 대학원을 다니고 독립영화를 찍는다고 겨우 신혼살림을 차릴 원룸 전세를 얻을 정도의 여유밖에는 없었다. 당신 꿈을 한번 크게 펼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언제까지 남 밑에서 머슴 노릇만 하고 말 거야? 당신도 이제 독립해서 날개를 달 때가 된 것 같아. 명세 아내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역삼동에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차려주고 차도 한 대 뽑아주었다. 첫 출발은 명세를 포함해 4명이었지만 2년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동생 명구의 역할이 컸다. 명세는 규모가 커지자 술 접대와 일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다. 그때부터 명세와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허구한 날 그놈의 일과 술 접대. 앞으로 당신은 내 앞에서 회사에 관련된 일은 한마디도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이 집이 무슨 하숙집인지 알아? 내가 당신 밥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파출부인 줄 아냐고. 날이 갈수록 명세 아내의 바가지 긁는 날이 늘어갔다. 하지만 연예기획사 일이라는 것이 제조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일정한 시간과 룰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생기면 전 직원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컵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며칠씩 밤샘을 하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 전까지는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연애 기획사를 차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명세는 한 달에 걸쳐 직원들과 날밤을 새우다시피 한 대형 공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5억이 조금 넘는 이익금이 통장에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아내에게 사랑하고 밍크코트라도 한 벌 사주었겠지만 회사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기에 무심코 그냥 지나갔다. 그게 결정적인 실수라면 실수였다. 당신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일주일 전에 회사에 5억이 넘는 수익금이 들어왔다며? 어, 명구가 그래? 명세는 아내의 말에 별 뜻 없이 물었다. 난 귀도 없는 줄 알아? 나도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일개 봉급쟁이를 오늘로 만들어 준 게 누군데? 이젠 날 무시해도 좋을 만큼 컸다 이거야? 정말 그런 거야? 아내는 싸늘한 시선으로 명세를 노려보았다. 회사 일은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말이면 다야? 뭐? 일개 봉급쟁이를 뭐가 어쩌고 어째? 명세는 아내의 말투에 자존심이 상했다. 결혼 초부터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내의 돈으로 연애 기획사를 차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성장시키기까지는 정말 밤잠을 못 자는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긴 말 안 하겠어. 내 돈 내놔. 내 돈으로 그만큼 커졌으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뭐? 내 돈? 명세는 어이가 없어 아내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아내가 타인처럼 낯설어 보여서였다. 명색이 부부 사이에 쌈짓돈 주머니 돈을 따시다니. 하지만 그 문제로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명세는 명구와 의논한 후 아내의 통장에 연애 기획사를 차릴 때 들어왔던 2억에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2%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어주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두 사람 사이는 더 냉기류가 흘렀다. 한 집에 살 때도 두 사람 사이에는 트러블이 끊이지 않았다. 명세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면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음식을 해도 터무니없이 많이 해 결국에는 다 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일쑤였고 과일을 깎아도 과상을 좀 하면 과일의 살점 반점이 버려지도록 두툼하게 깎았다. 명세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짓이었다. 보다 못한 명세가 한마디 하면 어차피 세탁기로 들어갈 옷인데 먹다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좀 넉넉한 게 이렇게 깎아야 껍질을 뚫고 들어간 농약 성분을 그나마 제거할 수 있다며 남자가 쫀쫀하게 별걸 다 가지고 잔소리한다고 빈잔을 주었다. 생선을 먹어도 등의 살점만 대충 떼먹고 머리와 배와 꼬리 부분은 그냥 버렸다. 아내의 생활 습관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닮아갔다. 명세는 아내의 그런 점들이 못마땅했다. 아내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다니며 뱀 허물 벗듯 버려진 옷을 주워 옷걸이에 걸고 홀랑 뒤집힌 속옷과 스타킹은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했다. 남은 음식은 보나마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까워 자신이 먹곤 했다. 아내는 그런 명세를 보며 아주 쫀쫀한 사내 취급을 했다. 우리 서로가 하는 일은 알면서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자, 어?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두부판의 두부처럼 네모 반듯하게 규격화된 당신을 보면 난 이따금 숨이 턱턱 막혀. 사람이 좀 어딘가 여백이 있어야 부족한 듯한 구석이 있어야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그렇게 매사에 정확하고 빡빡하면 매력이 없다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꼬이지 않는다는 말도 몰라?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왜 그래 쫀쫀하게.
얻어먹을 게좀 있어야 사람들이꼬일거아니야소금도먹은놈이물을켠다고당신이슬쩍찔러줘야결국그사람도당신에게도움을줄거아니냐고너무빡빡하게굴지말고좀베풀면서부탁하건데알고도모르는척보고도못본척눈좀감아주고살자어제발명세와아내는하루가멀다고티격태격했다서로에대한애틋함이사라진지오래였다한지붕아래살며애들이있으니까부부지이미몸과마음은서로를떠났다각방을쓰며잠자리를함께한지도오래전이었다명세는그런와중에서도연애기획사로자리를잡자야심차게영화사까지차렸다새로운직원20명이근무할120평사무실을임대계약했다명세는기왕에시작하는거라면보험나게출발하고싶었다대한민국에서사무실임대료가제일비싸다는역삼동스타타워빌딩에영화사를냈다는그자체만으로도영화판사람들의주목을끌기에충분했다사업을크게확장하자어느날부터인가아내의태도가눈에띄게달라지기시작했다그런아내를보며명세도다쳤던마음이서서히열렸다큰딸생일을축하해주며모처럼함께와인을마신밤아내는알몸이훤히비치는슬립에향수까지뿌리고슬그머니명세방을찾았다잠든명세의팔을끌어다팔베개를하고는달큰한호흡과뜨거운손길로더듬었다명세는그런아내의몸짓을받아들였다그밤이후각방쓰던것을해제했다두사람의관계는신혼초처럼다시좋아졌다당신사무실과방도내가알아서다세팅할게기대해도좋아아내는명세에게애교어린눈웃음까지보이며며칠전부터영화사사무실로출근하다시피했다바닥장판과벽지를고르고벽에걸그림을사나르고책상과의자와잡다한사무용품에이르기까지사무실세팅을총감독했다그것도얼마전까지내돈내돈을따지던사람이자기돈으로이제두사람다시봄날이온거요늦둥이조카를볼수있는거요기왕이면이번엔아들하나낳으슈자기돈을쓰면서도신바람난형수를보고슬그머니다가선명구가형수모르게명세의옆구리를쿡찌르며놀렸다그동안두사람사이에찬바람이불고있던것을누구보다도잘아는명구였다사무실세팅이야명구가어려니알아서잘할까마는신바람난아내를말리고싶지않았다사무실오픈날이가까워오면서제법틀이잡혀갔다누가보더라도잘나가는영화사분위기가물씬풍겼다사무실오픈을이틀앞둔날이었다아내가논현동가구골목에서싣고온소파세트를본명세는어이가없었다루이비통색동서걸이원색의색상처럼알록달록하고화려하고대담한꽃무늬가박힌천으로된소파를사무실로들이고있었다아무리눈감아주려고해도이건웨딩기획사도아니고일하는사무실에는도무지어울리지않는너무화려한소파였다영화사오픈날짜가알려지면서유명배우들과영화감독촬영조명분장미술실무자를비롯해매스컴의연예부기자들까지대거참석하겠다는연락이왔다그들이다오면넓은사무실이비좁을정도였다유료주차장도한군데예약해차들을그쪽으로주차시키도록조치를취해두었다오픈을이틀앞두고이것저것신경을쓰느라예민해져있던명세는자기기분에취한아내의철딱선이없는행동에순간적으로화가솟구쳤다이사람이정신이있나없나이걸여기놓으라고사온거야사무실에어떻게이딴걸놓아여기가무슨룸살롱이야술파는되냐고
하여간에 수준하고는 당장 다른 소파로 바꿔오지 못해. 명세가 벌컥 화를 내자 나락밭의 참새처럼 재살거리며 신이나 소파를 세팅하던 아내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사무실 세팅에 바쁘게 움직이던 20여 명의 직원과 소파를 싣고 와 내리던 잡부들도 느닷없는 명세의 큰 소리에 일하던 손을 멈추고 아내와 명세를 번갈아 쳐다보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눈치를 보았다. 아내는 입을 꼭 다문 채 명세를 한참을 노려보다가 핸드백을 들고 돌아섰다. 출입문을 향해 가고 있는 아내의 눈에 솔빛 물기가 어려 있었다. 명세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아차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출입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간 명세는 낮에 화를 냈던 것이 미안해서 침대에서 등을 보이며 누워있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낮엔 미안했어. 사무실 오픈 준비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 순간 아내는 명세의 손을 매섭게 부딪치며 발딱 일어나 앉았다.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다며? 어떻게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그래, 잘 보았어. 난 당신 말처럼 룸살롱 수준밖에 안 되는 여자야. 그러니까 질 떨어지는 여자를 억지로 안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상한 여자 만나서 잘 해봐. 아내는 쏘아붙이고는 베개를 들고 작은 딸 성미방으로 가버렸다. 그동안 사이가 안 좋다가 영화사를 차리면서 다시 잘 풀려가는가 싶더니 낮에 소파 사건으로 둘 사이는 다시 악화되고 말았다.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려던 명세도 자존심이 상해 그날 이후로 딸 방에서 자는 아내를 찾지 않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침이 되어도 밥을 차려줄 생각조차 안 했다. 사무실 오픈 날도 끝내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고 명세는 아내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명세는 신혼 초부터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구박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내가 너무 쎄. 신혼 첫날부터 아내는 잠자리에서 만족을 못하는 눈치였거든. 뭐 그 나이에 내가 첫 남자이기를 바랐다면 내가 도둑놈이지만 사실 나도 전에 다른 여자와 했을 때 꼭 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야. 아내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 심지어는 무슨 남자가 토끼도 아니고 자기만 즐기고 마냐고 핀잔을 줬으니까. 생각해보아. 남자가 돼가지고 잠자리에서 아내한테 그런 핀잔을 듣는 심정이 어떻겠냐? 남자로서 자존심이 팍 상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은근히 잠자리가 두려워지기까지 하더라니까. 잘 해야지 신경 쓰니까 더 안 되고. 두 사람은 자존심 싸움이 길어지면서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명세는 영화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따라서 술을 마시다 보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늘어갔다. 아내는 명세가 집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일체 아무 말도 없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생활비도 매달 격리를 시켜 아내의 통장에 넣어주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다 보니 한 집에 살면서도 며칠씩 얼굴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어쩌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쉬는 날 아내가 피자를 시켜도 아이들이 가져다 주어서 그나마 한 조각 얻어먹는 정도였다. 남들 보기에 무늬만 부부였지 실상은 한 지붕 아래 별거나 다름없었다. 큰딸 성애가 이따금 아내 몰래 명세방에 왔다.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성애는 어느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부쩍 커 있었다. 명세가 모르는 아내에 대한 얘기는 성애를 통해서 듣고 있었다.
그의 반에 막내 성민은 완전히 아내 편이었다. 아내에게 어떻게 세뇌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명세를 보면 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말을 붙여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되물어야 마지못해 겨우 한두 마디 대꾸할 정도였다. 늘 아내와 붙어 살더니 막내에게 있어 명세는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영화사를 차리고 사실상 별거를 시작한 몇 년 뒤 아내가 연하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하의 남자와 만나다가 헤어지더니 이번에는 유부남을 만나고 있었다. 아내는 일부러 명세에게 알리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우연히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와도 굳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닭살 멘트를 날리며 통화를 했다. 한 번은 자정이 넘도록 인터넷을 검색하다 바람을 쐬려 베란다로 나왔다가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본 적도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술 취한 아내를 끌어안고 아니 오히려 사내에게 매달린 아내에게 오래도록 키스를 했다. 그것도 아파트 한가운데 주차장 공터에서 아내는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날이 늘어갔다. 어떨 때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라면을 끓여 먹거나 자장면이나 피자를 시켜 먹었다. 보다 못한 명세가 한마디 했다. 당신 정말 어디까지 갈 거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이런 내가 보기 싫으면 이혼해. 언제라도 원하면 해줄 테니까. 아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오히려 역공을 했다. 명세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사회적 체면 때문이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명세가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 아내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걸핏하면 화를 냈고 유독 두 딸 중에서 큰딸 성애를 들볶았다. 그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었다. 성애가 자기를 닮지 않고 생김새나 성격이 명세를 닮았기 때문이란 거였다. 한 번은 며칠 동안 외박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여행 가방을 끌고 당당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서는 아내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언성을 높였다. 자라는 짓이다. 난 이제 당신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든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겠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이 미치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선 나 부끄러운 짓거리는 안 해주었으면 해. 나보다 아이들을 생각했으라도 그러란 말이야. 밖의 일은 어디까지나 밖에서 끝내. 내 말 알아듣겠어? 흥, 잘났어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야? 우린 법적으로만 부부지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핑계가 좋군. 엄마라는 여자가 술이 떡이 돼 새벽에 들어오지를 않나.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며칠씩 외박까지 해. 애들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자장면을 시켜 먹는데 그러고도 당신이 제대로 된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진짜 웃겨 당신. 당신이 언제부터 나나 애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그리고 애들이 유치원생이야 뭐야? 그 나이에 있는 쌀에 전기밥통에 밥도 못 해먹어? 나도 당신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잖아. 외박한다고 바가지 긁는 거 보았어? 혹시 알아? 능력 있는 당신 때문에 영화사가 아주 잘 나가니까 이제 막 그려는 연기들이 잘 보이려고 그 잘난 몸을 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지. 이 여자가 정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전곡을 찌르니까 그래도 속은 있어 뜨끔한가 보지? 관두자. 당신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한심하단 생각이 든다. 길 가는 강아지를 붙잡고 물어보아. 상식적으로도 당신이 성 불구절해서 섹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구도의 길을 가는 성직자도 아닌데 4년이 넘도록 금욕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비록 토끼처럼 금방 하긴 해도 당신은 섹스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제는 내 눈치 볼 것도 없고 주변에 널려있는 게 예쁘고 싱싱한 연기들인데 그냥 있었겠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말해봐. 그럼 4년이 넘도록 섹스를 안 했어? 정말 한 번도 안 했냐고. 아내는 짙은 보라색 아이섀도우에 반짝이를 바른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다그쳤다. 가정주부의 화상이라고 보아주기에는 너무 야하고 진했다. 명세는 아내의 화상과 거침없는 말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금욕을 하며 살기에는 아직은 너무 젊고 피가 뜨거웠다. 왜 대답을 못해? 사실 난 당신이 다른 형과 붙어먹었든 말았든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 이 말이야.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당신 재주껏 능력껏 인생을 즐겨.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그 믿음을 먼저 저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있기까지는 초기에 내 도움이 컸다는 것을 잊은 건 아니겠지? 이제와 생각하면 명세 부부가 갈등이 증폭되고 있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명세와 할 얘기가 있어 아는 선배의 빌딩 옥상 주차장에 명세 차를 세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빌딩 셔터가 내려져 있어 잠자는 나이든 경비원을 깨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주차장까지 같이 올라가 차를 끌고 온 적이 있었다. 한 평도 채 안 될 것 같은 좁은 경비실에서 새우 잠을 자다 깬 경비원은 말은 안 해도 입이 나와 있었다. 내가 빌딩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올려주는 경비원에게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며 만 원을 쥐어주자 경비원은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늦은 밤길 조심히 가시라며 거수 경례까지 했다. 빌딩을 벗어나 차가 막 도로로 접어들 때였다. 뭐하러 돈을 주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경비들 하는 일이 뭐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져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때 나는 명세의 다른 면을 발견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전화를 걸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다. 그렇게 꽉 막히고 인정머리 없는 녀석과는 더 이상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랬던 명세가 언제부턴가 변해가고 있었다. 명세 아내 말처럼 도덕적이고 두부처럼 네모 반듯하고 정확하던 성격이 한결 너그러워지고 있었다.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갈 때는 매번은 아니지만 차단기를 올려주는 경비원 손에 담배값이나 하라며 만원 지폐를 쥐어주곤 했다. 예전의 명세에서 탈바꿈해 명세 아내의 말처럼 사람의 냄새, 여백의 미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제 경비원들은 명세만 나타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차까지 알아서 주차해주고 갈 때는 지하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꺼내주었다.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다른 차를 빼고서라도 명세 차를 주차해 줄 정도였다. 명세는 인간적인 면에서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연예인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정확한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끈끈한 인간적인 정의 교류가 먼저 선행돼야 함을 어느 순간 크게 깨달았다고 했다. 서로가 인간적인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계약도 매끄럽게 잘 되더라고 했다. 내가 그때 주차장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런 모습을 보고 솔직히 그동안 널 멀리했다고 고백하자 빙그레 웃더니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이마? 너 같은 놈들 둘도 없는 친구라고 철석같이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
명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예인들을 불러내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나를 자주 불러냈다. 명세 덕분에 텔레비전과 영화에서나 보던 나와는 거리가 먼 연예인들을 접하게 되고 몇 번 보아 안면이 있는 연예인과는 농담을 주고받고 자주는 아니지만 안부 전화를 걸고 받을 만큼 친분도 쌓게 되었다. 명세가 집을 완전히 나온 것은 두 달 전이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싸움의 발단은 큰딸 성애 때문이었다. 아내는 유독 성애가 하는 모든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사실 성애가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르지 못하고 행동이 굼뜨기는 하지만 생각은 깊은 애였다. 반면에 막내 성민은 애교도 많고 눈치가 빨랐다.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안마도 해주며 가슴 아양을 다 떨어 아내에게 성애보다 용돈을 더 받아내곤 했다. 하지만 명세는 애가 애답지 않게 가슴에 영감이 들어앉아 있는 듯한 애 늙은이 같은 성미가 못마땅했다. 애는 어디까지나 애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눈치 없고 굼뜨긴 하지만 큰딸 성애에게 더 정이 갔다. 그날도 아내는 성애를 밥상의 생선을 훔쳐먹다가 들킨 고양이 잡돌이 하듯 혼내고 있었다. 각자 방을 청소하라고 했는데 성미가 청소를 다 한 반면 성애는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미처 청소를 못해 성애를 혼내는 중이었다. 넌 어째 애가 그 모양이냐? 동생인 성미 반만 따라가 보아라. 하는 짓을 보면 영락없이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다니까? 빨랑 청소하지 못해?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성의 등짝을 몇 번이고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방까지 들려왔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성미만 편애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명세는 애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아내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솟구쳐 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로 하지 왜 손찌검을 하냐고. 애가 컴퓨터에 빠져있다 보면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방 청소 좀 늦게 한 것이 그렇게 맞을 만한 이유가 돼? 그리고 애를 때리려면 회초리로 때리든지 해야지. 어디서 손찌검이야, 손찌검이. 당신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을 수 있지만 애에게 손찌검하는 것만큼은 못 참아, 알어?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던 명세가 고함을 질러대자 성애와 성민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 명세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움찔하던 아내는 이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명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대. 경멸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아이고 밖에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셔? 말 중에 쇼라는 말꼬랑지가 유난히 늘어지면서 올라갔다. 명세는 아내의 빈정거림에 당장이라도 주먹이 올라가는 것을 치밀어 오르는 불덩이를 꿀꺽 삼키며 짧게 내뱉었다. 빈정거리지 마, 경고야. 명세는 움켜진 주먹을 부르르 떨며 아내를 노려보았다. 성의 죄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고나 하는 말이야? 밥 먹고 지 이빨 닦는 것도 성민은 알아서 하는데 쟤는 내 입이 닳도록 말해야 겨우 닦는 애라고. 어쩜 그렇게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누굴 꼭 빼닮았는지 몰라. 그것뿐인 줄 알아? 학교 갔다 오면 학생이 숙제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동생인 성민은 숙제 다 하고 샤워할 때까지 쟤는 침대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만화책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하고 놀다가 밤늦게야 졸려서 눈 비비며 숙제를 하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져? 뭐 하나 하는 짓을 보면 게으른 것이 영락없이 누구 단점만 쏙 빼닮았다니까? 나 닮은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한 군데도 없어. 내 속으로 나왔지만 쟤는 참 불가사의한 애라고. 내가 성에 혼내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으면
당신이 성에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살면 될 거 아니야? 난 나 닮은 성미하고 살 테니까. 뭐라고? 나가라고? 그래, 내가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면 당신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말려? 어차피 남남이나 뭐가 달라? 나도 이제 한 집에서 당신과 얼굴 부딪히는 것도 지긋지긋해. 아내는 명세를 빤히 쳐다보며 양미간을 찌푸렸대. 명세는 사무실 소파 사건 이후로 10년 동안 눈을 딱 감고 살아왔지만 집을 나가라는 말만은 참을 수가 없었대. 그날로 일상의 모든 기록이 담긴 노트북 컴퓨터와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입을 옷만 가방 하나에 챙겨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사무실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얻었다. 아무리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라도 잠자리에서 몸을 썩다 보면 칼로 물베기를 할 수 있지만 잠자리를 따로 하는 부부는 문제가 있다. 하물며 한 집에 살면서 오랫동안 잠자리를 따로 했음에야.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생활비나 붙여. 다음 날 아내는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왔다. 명세가 집을 나와 원룸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두 달째 접어들고 있었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운을 걸었던 영화가 엎어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었대. 담배 두개비를 연거푸 피우는 동안 창밖의 겨울비에 시선을 주고 있던 명세가 위스키를 단숨에 틀어놓고는 불쑥 입을 열었대. 그 남자 딸이 며칠 전에 죽었어. 뭐라고? 병원에 몇 년째 누워있다고 했잖아. 명세가 말하는 그 남자란 명세 아내의 애인이었대. 명세 아내는 그 남자와 몇 년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대. 명세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투기에는 아내와의 사이가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대. 명세와 나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대. 몇 잔 들어가서인지 목에 턱턱 걸리던 술이 이제야 부드럽게 넘어갔대. 눈을 돌려 창밖을 보니 건너편 건물에 내걸린 플래카드가 바람에 사정없이 펄럭이며 벽에 부딪혀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대. 금세라도 바람에 플래카드가 찢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대. 그 남자 아내가 협박을 하나 보아. 성의 엄마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말해? 명세는 말없이 잔을 채웠대. 우리는 자작을 하고 있었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나로서는 명세의 말이 이해가 안 갔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옷을 가지러 갔다가 알았어. 그날 성애가 전화를 받으며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 매는 거야. 그러던 어느 순간 얼굴이 빨개지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으면서도 계속 내 눈치를 보는 거야. 뭔가 짐작하는 것이 있어서 주지 않으려는 수화기를 빼서 들어보았더니 그 여자였어. 4년 전에 영화사로 찾아와 네 마누라 미꾸멍 단속 좀 똑바로 해 라며 악에 받쳐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고 너에게 말해주었던 그 남자의 아내. 그 여자는 내가 받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해대는 거야. 그 어린 그대에게 그걸 듣고 있는 내 심정이 어땠는지는 말하지 않을게. 그땐 아내 목을 졸라버리고 싶도록 밉더라, 정말. 명세 말에 따르면 명세 아내 남자의 딸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대. 그런데 4년 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 아이의 엄마는 남편이 명세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너 죽고 나 죽자며 식칼을 들고 설쳐 남편과 피투성이가 되는 극단적인 싸움을 벌였고 부모의 그런 싸움을 보며 공포에 질려 울던 아이는 어느 순간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졌대. 그 후 혼수 상태가 되어 4년째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만 쉴 뿐 뇌사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대.
그런 와중에서도 그 남자와 명세 아내는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그 남자와 아이의 엄마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아이 엄마는 남자에게 생활비를 받아 아이를 돌보며 내가 어떤 연놈들 좋아서 춤추라고 이혼을 해줘? 라며 오기로 이혼도 안 해주고 지금껏 혼자 살던 중에 끝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였다. 그 여자가 우리 성애나 성미에게 그랬을 정도면 아내에게는 얼마나 해댔겠어? 보지 않았지만 알만 해. 4년 전에 영화사로 날 찾아왔을 때 보니까 여자가 막가파식 조폭 스타일이었거든. 성애가 아내에게 그 여자 전화를 내가 받았다고 말한 것 같아. 오늘 오후에 아내한테 메시지가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왔어. 명세는 핸드폰에 찍힌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애가 죽었다고 자꾸만 협박을 해. 이제 나도 그냥 있지만은 않을 거야. 고소를 할 거야. 주변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고 그 여자에게는 우리가 별거 한다고 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 지가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만큼 복수를 한대. 애들한테도. 애가 죽으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아. 그동안 가만히 있더니 명백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를 내라고 해.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 어쩌면 당신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갈지도 몰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하고 그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영화사도 잘 나가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무식한 여자라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 여자가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돼. 내가 메시지를 읽는 동안 명세는 씁쓸한 표정으로 겨울비 내리는 창밖으로 무심한 시선을 주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 플립을 접으며 가슴이 답답했다. 명세일이지만 마치 내일처럼 느껴졌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명세는 영화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일 텐데 연일 언론의 집요한 취재 때문이라도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을 텐데 평소 깔끔한 모습과는 달리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흐트러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명세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성애는 지금 한창 사춘기야. 그 여자한테 온갖 말을 듣고 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게 가장 염려돼. 혹시라도 충격을 받아 삐뚤어지진 않을까. 명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술잔을 뒤집었다. 말릴까 하다가 내버려 두었다. 취해서 엉망으로 취해서 하루쯤 아무 생각 없이 잠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였다. 나는 함께 취하면 안 될 것 같아. 명세를 따라 들었던 잔을 내려놓았다. 성애는 속이 깊고 현명한 애잖아. 너무 걱정 마라. 네가 그 여자 목소리를 안 들어서 그래. 입에 담기도 싫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 않아? 한마디로 네 엄마는 더러운 여자라는 거지. 네 엄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는 거고 네 엄마는 장녀만도 못한 년이라고 악다구니를 써더라고.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있었냐? 그냥 놔뒀냐고. 나는 반쯤 남은 술잔을 단숨에 뒤집었다. 그럼 어떡해. 그 여자는 지금 딸이 죽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어떤 면으로는 그 여자도 이해가 돼. 나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복수하고 싶었을 거야. 그 여자는 아내와 자기 남편 때문에 결국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성애한테는 앞으로 그 여자 전화가 오면 그냥 끊으라고 했어. 낯선 사람 조심하고. 이게 부모로서 어디 딸 자식에게 할 말이냐? 명세의 얼굴엔 곤혹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톱뉴스로 명세의 영화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이었다.
배우들의 죽음으로 그동안 한국 영화계 전반에 깔려있던 안전불감증이 성토되는 분위기였다. 명세는 차세대 한국 영화를 이끌어갈 유능한 영화사 대표에서 하루아침에 끝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하여 매스컴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었다.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배우와 부상을 당한 스태프들의 가족에게도 연일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쯤에서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싶다. 연거푸 술을 들이키던 명세가 깊은 한숨과 함께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내뱉었다. 나는 명세가 말하는 끝내고 싶다는 말의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아 명세를 쳐다보았다. 산다는 게 뭔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꿈이라면 깰 수라도 있으련만. 다시 술잔을 급하게 뒤집은 명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탁자에 머리를 박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옆자리로 옮겨 그런 명세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명세의 소리 죽인 흐느낌이 온몸으로 전율처럼 다가왔다. 사내의 눈물, 친구의 눈물, 참으려 했지만 나도 가슴이 격해지며 어느 순간 주르르 뜨거운 것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명세와 난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금이 가고 부수어진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혼란이 나의 묘비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함께 앉아서 웃기나 할 텐데 울어야 할 내일이 두렵습니다.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아는 자와 알려진 자들이 킨 크림슨의 묘비명이 흐르고 있었다. 똑같은 노래인데도 오늘따라 흐느끼듯 열창하는 킨 크림슨의 음색이 너무나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다른 노래에 비해 두 배쯤 긴 명세와 함께 대학 다닐 때 음악다방이 한창 유행할 때 DJ들이 화장실 갈 때 틀었다던 노래였다. 그 긴 노래가 다 끝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명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명세의 볼은 흥건히 젖어 있었다. 너도 들었냐? 오늘따라 킹 크림슨이 왜 이렇게 날 울리냐? 혼란이 나의 묘비명이 될 것이다.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이 뿌려졌다. 운명의 철문 사이에. 친구야, 가자. 나 화장실 좀 다녀와서. 명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잡아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런 명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급히 수첩을 한 장 찢어 메모한 쪽지를 접어 손에 쥐었다. 술집을 나오자 으스스했다. 목덜미에 떨어지는 겨울 빗방울이 섬뜩했다. 명세도 추운지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떠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무언의 또 다른 약속이라는데 끝내고 싶다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증일까 열망일까. 명세는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입술을 묘하게 비틀며 웃었다.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두툼한 짙은 갈색 오리털 파카 차림의 그가 마치 겨울비 속에 아직 동면할 굴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서 있는 한 마리 가엾은 곰인형을 연상시켰다. 갈증, 열망이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닌가 싶다. 아내 문제도 아이들도 영화사 일도 나아가 너에게는 벅차지만 감당해내야 할 그저 살아서 숨만 쉬는 생존이 아닌 삶까지도 말이다. 정말 모든 걸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지 않을까?
너는 모든 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끌어안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명세는 건물 벽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아지랑이처럼 아련한 눈길로 겨울비 내리는 깜깜한 밤하늘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별도 보이지 않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네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 버리는 건 쉽겠지. 끌어안고 버텨내는 것이 두려운 거겠지. 훨씬 힘든 거겠지. 나는 거세게 휘몰아치는 찬바람을 어깨를 웅크려 등지고 두 손을 모아지고 라이트를 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허공에 길게 내뿜었다. 담배 연기는 입김과 함께 내리는 빗속에 하얀 포물선을 그리며 바람 속으로 빠르게 도망쳤다. 크크크, 난 네가 담배 연기를 허공에 날릴 때 보면 엄청 멋있더라. 한 대 줄까? 나는 명세를 향해 담배값을 내밀었다. 명세는 손을 저었다. 나도 너처럼 한번 멋지게 피워보고 싶지만 체질이 아닌가 보아. 한 모금만 빨아도 숨이 탁탁 막혀 죽을 것 같거든. 명세는 기들기들 웃었다. 어쨌든 명세가 웃는 모습을 보니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술을 마셨던 카페 건물 입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잊은 채 겨울비가 바람에 우우 몰려다니는 것을 하릴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굴을 잃어버린 겨울 짐승처럼 멍하니 쳐다보았다. 건너편 건물 벽에 붙어 거센 바람에 자지러지는 플래카드의 몸부림이 자꾸만 눈에 거슬렸다. 그때 동면할 굴을 잃은 곰 인형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갈게. 그래. 나는 세계빛의 꽁초를 빗속에 던지며 잘 가라는 말도 어디로 갈 것인지도 묻지 않았다. 원룸으로 가든 아내 집으로 가든 또다시 혼자서 술집에 가서 떡이 되든 묻고 싶지 않았다. 막 빗속으로 나가려는 명세 손에 술집에서 급히 쓴 쪽지를 쥐어주었다. 명세는 의아해하며 손에 쥐어준 쪽지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어디든 젖은 네 머리를 편히 밀 굴 속에 들어가서 읽어보아. 꼭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고개를 꺼덕인 명세는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겨울비 속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우뚝 멈추더니 쪽지를 든 손을 등 뒤로 번쩍 들어 돌아보지도 않고 몇 번 흔들어 보였다. 겨울비 속에 멀어서 가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축축하게 범람하는 도심의 골목길을 멀어서 가는 곰인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고드름처럼 서서 그의 시린 어깨에서 아픈 눈길을 떼지 못했다. 독사의 독리 같은 칼바람이 휑하니 뚫린 내 가슴을 독하게, 정말 지독하게도 아프게 물어뜯고 달아나는 겨울비 내리는 늦은 밤이었다. 내가 명세의 손에 쥐어준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겨울 벚꽃 가지를 꺾어보라. 가지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봄이 되면 보라. 죽은 듯 보인 가지 그 어디에 그토록 많은 벚꽃들을 숨기고 있었던지를. 겨울 벚꽃 잘 들으셨는지요? 명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지 않을까. 너는 모든 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끌어안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업과 결혼에 실패하고 사면 초과에 처한 명세. 하지만 죽은 듯이 보이는 겨울 벚꽃가지에 내년 봄에 피어날 수많은 꽃망울을 품고 있듯이 명세는 친구에게서 위안을 얻고 인생의 좌절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